자, 16회 TRS 훈련 시작합니다. 놓치는 게좀 많을 수 있겠네요. 도지사 각 장관의 고시에 따라 이사카 하천. 자, 장관의 고시에 따라 이사카 하천이면 국가 소유, 국유 하천이 되겠네요. 보수 담당을 맡고 있다. 얘가 맡고 있다면 기관임으로 봐야겠네요. 하천의 범람을에 보수공사 요구하는 민원이 나왔다.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 수인 가능성보다는 회피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예피, 회피 가능성,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 근데 예산을 다른 데 용도로 전용을 했네요. 이것도 과실 여부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하천이 범람했고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데 권리구제 방법은 뭐냐? 법적 쟁점을 써라. 여기 잘 보세요. 하천이 범람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실 질문에 따라서는 도지사 갑의 2조 책임, 행위 책임과 관련해서 2조 책임도 사실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하천의 범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했고, 하천은 영조물이니까 5조 책임이 중요 쟁점이 됩니다. 2조 책임을 별도로 좀 물어볼 때, 그때는 좀쓸수 있어요. 의무경찰 갑은 을의 트럭과 충돌하고 병이 상해를 입었고 국가 및 갑의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시오. 갑의 손해배상 책임. 만약에 공용차나 자가용 같은 게 나와서 자백법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보험자인 민간이라고 봐야죠.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에 대해서 과실 부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이중배상 금지 원칙과 관련된 이중배상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논란이네요. 자, 한번 볼까요? 권리구제 방법은 손해배상 5조가 문제되죠. 하천 같은 경우는 자연건물, 영조물에 포함, 설치관리상 하자 판례, 그리고 범람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설치관리상, 특혜관리상 하자가 있네요.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도시다 갑의 과실이 경합됐다면 2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다만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사무 주체가 누군지를 판단해야 돼요. 사무의 성질, 사무의 성질, 기관의 사무다. 그러면 2조 5조 책임은 국가. 그러면 얘는 국가 기관의 지가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자, 예시사반은 없지만 이것까지 검토해 주면 좋겠네요. 기관의 사무이기 때문에 2조 5조 책임은 국가가 돼요. 그러면 이때 도지사 갑은 국가 기관의 지위가 있다고 써주면 되겠고. 5조 책임도 국가가 있다. 6조 1항에 실질적 비용 부담자는 여전히 국가, 형식적 비용 부담자는 지자체.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에게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네요. 관련 법적 쟁점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6조 1항에 종국적 비용 부담자는 누구냐? 기여도설, 과실비율에 따라 판단하고, 그리고 면책 사유가 있느냐? 예산 부족은 절대적 면책 사유가 될수 없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간인과 충돌해서 이거는 사실은 자백법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국가의 배상 책임 2조로 판단하면 되겠고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은 배상 책임의 성질 그리고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인정 여부 판례에 따르면 절충설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 이거 써주면 되겠어요. 이중배상에 관한 일반론 쓰고 이중배상 금지원칙 관련된 판례. 판례는 각자 전액 부담이 아니죠. 부담 부분에 한해서 책임이 있고 구상권은 부정. 나머지는 일반론 암기해서 쓰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사안은 사무의 성질을 먼저 써도 상관없어요. 사무의 성질, 국가사무, 기관의 임사무. 기관의 임사무에 관해서 2조 5조 책임, 특히 5조 책임은 여기는 국가, 얘는 국가기관이지. 그리고 6조 1항에 실질적 비용 부담자는 국가, 형식적 비용 부담자는 지자체, 도가 되고, 그 다음에 관련 법적 분쟁, 6조 2항, 종국적 배상 책임자는 기여도설, 그 다음에 면책 사유, 예산 부족은 절대적 X. 그리고 이 부분은 국가의 배상 책임, 과실 인정되면 인정되고,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고의중과실이 있다면 인정, 경과실일 때는 부정, 이중배상 금지원칙의 적용 범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각자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대외적 책임, 따라서 구상권 부정. 이렇게 1분 리마인드를 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5조 성립 요건에서 사는 지금 하천이니까 자연 건물 설치 관련 상하자 관련해서 판례 판례 키워드 안 떠오르면 별표하고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다음 이 사건 하차 사무의 법적 성질 보수 사무의 법적 성질 기관의 힘 옆에다 기관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6조 1항의 비용 부담자 의미 병존설 마지막 결론은 병존 이거는 만약에 못 쓴다면 빼도 돼요. 그렇지만 지방재정법 지재법 21조 2항은 좀 이건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관련 문제로서는 종부세 배상 책임자 6조 2항 결국 다설 판례에 따르면 병존설 따라서 형식 돈쓴자 실질 보조금을 대는 자 얘는 국가 얘는 지자체 면책사유 집중호우와 관련된 거 예산 부족에 관련된 거 판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배상 2조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포섭하고 가해 공무원의 책임, 책임의 성질, 판례를 정확히 써주고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판례에 따라서 절충설로 가서 고의 중과실이 있는지 판단해서 끝내면 됩니다. 다음 이중배상 금지 원칙은 다 일반으로 암기, 적용 범위 관련해서 구상권 인정할 거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안 된다, 헌재도 뭐 검토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단순 암기 사항들이 좀 있네요. 이렇게 목차에서 논리적 흐름 잡고 이해 안 되는 것만 압축 답안지를 읽어보면서 키워드만 체크하고 계속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쓸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